엄마는 올해 몸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길 떠나지 마시고 상가집 같은 데 가지 마셔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네. 살다 보면 뭐 이것저것 몸으로 좀 많이 아파요. 현재는 뭐 쌍꺼풀 그거 하시고 더 이상 뭐 하실 거 아니죠? 어? 예. 그만하세요. 칼에다가 그만 손을 대시라고. 하시려면 내년에 하셔. 올해는 그만하세요. 그리고 올해는 상갓집도 가지 마시고 결혼식장도 그냥 봉투만 보내주세요. 아, 결혼식도. 예. 그러셔야 돼. 자꾸 동투가 나고 너미조상이 타고 이제 성문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몸이 스름시름 아프게 돼. 그래서 좀 머리가 좀 아파. 될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 엄마도 여기저기 바쁘시네. 한 오지라도 하셔. 응? 아이고, 대단하시네, 고집도. 이 대주, 올해 생일이 지났나? 안 지났죠? 엄마는 몸, 올해, 느닷없이 지금 5월달부터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합니다. 성문살이 들어와서. 성문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대주님, 머리 쪽으로 좀안 좋은데? 아직 그런 수준이야. 앞으로 다가올 거 머리 쪽으로 좀안 좋으시다고. 머리 내 쪽으로 좀 뇌졸 쪽으로 조금 안 좋으시거든요.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 대주님 생일밥을 올해 생일상을 안 잡수시는 게 좋아요. 신랑. 예. 예. 나가서 그냥 회식하셔. 아, 그쵸. 예. 나가서 회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만 대주님은 사장님은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아, 신랑은. 예. 올해 작년까지 조금 힘들었거든요. 네. 올해부터 슬슬 하나씩 조금씩 풀리는데 뭐 하셔? 아, 놀죠, 뭐.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집에서 노시는 것 같아서. 놀죠,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하긴 70이니까. 그러니까. 혹시 놀아도 뭘돈 따박따박 나오는데 뭘. 딸내미 시집 안 갔어요? 아들만 결혼했고? 딸내미 시집 언제 보내려고 40살인데? 글쎄, 짝이 나타나야 보내지. 2, 3년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갈 마음도 없었지? 그렇게 그냥 지가 갈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갈 마음도 없어. 같고. 가긴 가요? 조금 2, 3년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게. 2, 3년이라도. 누구, 저기 봐, 총각이치는 못 가고, 누구 소개로 갈것 같아요. 솔로. 총각한테는 안 되고? 재추? 솔로인데? 솔로. 근데 자식은 없어. 아이, 한 뭐. 번 실패한 사람인데, 자식은 없어. 그래도 어리야, 그게. 그렇죠. 자식 있는 데는 안 보내지요. 못 들어보네. 근데 자식은 없어요. 그냥 2, 3년. 내가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같아. 근데 가긴 가. 늦게 가. 늦게 가. 아, 왜 이렇게 너무 늦어? 뭐, 갈 마음이 없었으니까, 여태까지 뭐. 그래도 엄마로서는 걱정이죠. 그쵸? 근데 가긴 가. 늦게 가. 운이 인연법이 자꾸, 근데 언니도 까다로워. 딸내미도 좀 까탈스럽다고. 아, 성격은 좋아요. 성격은 좋은데, 좀 까탈스러워. 성격이 남자 같아. 가긴 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근데 올해 차 조심 좀 하시고요. 딸, 엄마? 저. 네. 차주시고. 하긴 차는 맨날 사고가 몇번 나가지고. 바빠, 엄마는. 바빠요. 여기저기 댕기느냐 바빠. 차 조심 좀 하셔야 되겠어.
3월달, 5월달, 음력이죠. 예. 음력으로 3월, 5월, 3월, 5월. 7월, 8월. 아유, 올해도 저기네. 3월, 5월, 7월, 8월이면 뭐 가을까지는 그냥 조심해라. 1년은 조심해라는 얘기. 예. 조심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좀 괜찮아요. 그것만 괜찮으면 줘가면 올해는 그래도 무사히 넘어가시네.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엄마도, 아빠도 그렇고. 뭐 그다지 특별하게 뭐 줘간 건 없어. 아들 빼놓고. 난 제가 제일 걱정. 아들. 응? 아들 좀 도와줘. 아, 얼마 더 도와줘요? 나처럼 도와주는 사람 있나? 그거보다도 며느리가 또라이잖아. 그걸 좀 해결을 좀 아, 해주라고.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어떻게 해결을 어려워서 안 보셨어? 해? 예? 어려워서 안 보셨어? 그런 거안 봤어요. 그죠? 안 보셨지? 나 아까 말씀드렸을 텐데요. 신바람이라고. 조상바람. 이 김씨 집안에, 그 미누리 집안에, 그 조상바람. 조상바람이 불어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또라이 짓하는데. 아들 내면 스트레스 엄청 받네. 많이 받아요. 응.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래도 아들 잡고 있어. 응? 그걸 아들 내미가 하고 있어? 엄마가 해줘야지. 그건 엄마가 해줘야 돼. 엄마가 좀 해결을 해줘야지. 아들 내미가 소심한데 어떻게 해? 아주 신경 쓰고 싶질 않아요. 걔. 아들만 잡어. 아들 뭐 잡고 싶어? 질려가지고 아유. 그건 인간심으로 안 돼요. 인간심으로 안 되는 거야, 저희는. 그래서 문제야. 집안에서 좀 그것만 본, 엄마네 집안에 그 아들만 저가지 괜찮아요? 엄마는? 맞아요. 응. 그 일이 제일 힘든 거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딸내미도 그렇고, 걱정 없어. 아들만 걱정이지. 맞아요. 응. 근데 뭘, 뭐, 뭐, 일년 운수? 엄마? 아니, 1년 운수도 1년 운수인데, 응. 저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는 이혼을 해라는 거고, 이혼 안 해주는데? 아니, 법으로 해야죠.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저렇게는 도저히 안 돼. 내가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 내가 생각할 때는 어지간하면 애들 있고 하니까 살아라 살아라 할 텐데 그것도 몇 오래도록 그것도 오래도록 그렇게 했었고 맨날 얘만 잡았고 알아요. 마누라 잘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얘만 잡았어요 매일. 근데 그게 나중에 나한테 이제 막 며느리가 푸악질을 하는데 야 이거는 도저히 며느리가 개또라이잖아. 예, 나는 우리 집에 명절 때도 아침에 옆집에 살아도 내가 집도 진짜 천안에 신불땅이라 그러면 집값 어느 정도라는 거 아시잖아. 네. 거기 다 사줘. 땅 해서 다 사서 건물 짓게 할수 있게끔 다 해줘. 그것도 몇 개를 해줘. 내가 지금 그게 너무 지금 겁나는 거야. 괜히 해줬다, 이거. 아들 이러면 앞으로 해줬어요? 아들 앞으로 해줬죠. 아들 앞으로 해줘야 돼. 미노리 앞으로 해주면 안 돼. 아들 앞으로 해줬는데, 이혼하면은 이제 이게 재산 분할이 들어가니까. 그치. 그 나는 숫제 이혼을 재산 분할이 들어가도 그냥 이혼을 해라. 내가 얘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 앞으로 하지 마. 엄마, 내 앞으로 하면 안 돼, 안 돼.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물려줘야 돼, 증여 같은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걔한테로만 해주고 해주고, 아니, 엄마가 이렇게 있을 때 세금 덜 내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너한테 해줘야 된다. 그래서는 계속 얘는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앞으로 해주라고. 근데 난 아들이니까. 그치, 아들이니까 좀. 아들을 이제 밀어주느라고 이제 그런 걸 다 수십억 어치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후회스러운 거지.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를.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사서라도 이혼을 해라. 변호사 사자. 얘는 이제 애들 생각하는 거야, 애들. 아무래도 이제 엄마랑 헤어져 있으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할머니 손에 큰다는 것도 또 나 같은 경우에도 집에 없으니까 천상 이제 뭐 다른 사람 손에서 커야 되는 건데 이제 얘는 그것 때문에 선뜻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난 그 애는 절대 받아들이기 싫어 진짜. 세상에 두 쪽 나도. 너무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걔는 내 집 식구가 아니라고. 에휴, 또 식혜 안 떨어져요. 아, 법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법으로 변호사 사가지고 법으로 해야지. 법으로 식혜. 해도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아마 돈 많이 뺏어갈 거야. 저건 그래도 저걸 어떻게 그거 붙어서 산다 그래도 부터 산다래도 내 아들은 평생 망치는 거야. 왜 연애했을 때부터 투닥투닥 싸웠는데 왜 안 되겠어? 알았대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약한 거야. 알아서 그때 결혼 안 하려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했지 말았어야지. 네, 잘못했다라고 안 그런다라고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완전 그 집안에 막 집안이 엎어졌다 집어졌다 막 했었는데. 예. 네. 그랬었어요. 네.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내가 아니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제. 너무. 그것도 어느 정도 안정이 있어야 뭐를 해서 좀 잘 되면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니어서 내 아들 손녀. 들도 중요하지만 아들도 너무 중요한 거야. 아직 젊잖아요. 네. 아직 젊고 이제 막 한참 재밌을 나이인데 저렇게 각방 써갖고 밥도 안 주고 몇 년을 이렇게 하고 산다니까. 나와서 밥을 먹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햄버거 먹고 토스트 먹고 뭐 이러니까 막 딱 앉았는데 며느리가 개또라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애가 좀 해야 뭐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일단 내가 정이 떨어졌어 이제. 엄마가 아예 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는구나. 네. 없어요. 그럼 뭐 이혼 시킬 수야. 초등고라도 이혼 시켜야지 뭐.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엄마 애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당장 할머니가 키워야지 뭘. 아이, 내가 키우는 건 키우지. 키우는 건 키우는 건데 이제 애들이 너무 안 됐다 이거지. 엄마랑 그치. 헤어져서 있어야 되니까 애들이 안 됐다 이거지. 여기 언제부터 하셨었어요? 저요? 6년 됐어요. 여기서? 예, 인천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6년 됐어요. 많이 홍보할게요. 감사합니다. 아휴. 아, 그리고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사람 조심하세요. 네. 응? 네. 사람 조심하세요. 엄마한테는 사람이 많이 잘 꼬여. 여자고 남자고. 응. 여자고 남자고 잘 남자는 꼬이거든. 남자는 안 꼬이는데 이상하게 남자는 안 꼬여. 사람이 많이 꼬여.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예. 네. 올해는 그걸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조심하시면 좀 괜찮아. 무사히 좀 넘어가니까. 그것만. 근데 엄마는 다른 거는 뭐 걱정할 거 없어 사실은. 화내겠어. 아들 때문에 걱정이야. 맞아요. 아들 때문에 지금 걱정이지 다른 거는 걱정할 게 없어. 지금 내가 맞아요. 보이는 것도 금전이나 모든 게 뭐 걱정할 게 없어. 그냥 노예 편하게 이렇게 져가시면 되거든. 근데 아들 때문에 지금 걱정이야. 근데 맞아요. 올해는 내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좀 자제를 하셔야 돼. 엄마 좀 처방팔방 바쁘거든. 근데 좀 사람을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자주 놀러 갔던 외식장이 갔던 장례식장 갔던 가지 마세요. 봉투만 보내시고 하셔야 돼. 왜 30살이 들어와서 엄마가 뭐 좀 몸이 아파. 아빠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것만 자제를 하시면 괜찮아.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잘하세요. 네.